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무진이다. 뭔가 틀라고 한 노래가 있었는데 이거 키면서 까먹었어요. 그럼 지금 새로 골라야겠다. 제이슨 머스 에 뭐가 좋을까?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를 듣도록 할게요. 소리 커. I say goodbye to 오늘은 일단 라방 요청이 너무 많기도 했고 잔잔하게 저의 요즘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듣고 또 뭔가 답변을 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라방을 켜봤습니다. 혹시 음악 볼륨이 괜찮나요? To yesterday. 아직 조금 커요? 이 정도면 되려나? 오늘 뭔가 진지해요. 아니 오늘 뭔가 날씨가 비가 올락말락하면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올락말락하다가 안 오는 날씨를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다가 괜히 저도 좀 적적해져가지고 제가 많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7시 36분.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아까 저녁 먹었어요. 같은 작업실 쓰는 친구랑 뭐 먹었더라? 아까 뭐 먹고 왔는데? 아, 국밥 먹었습니다. 식사하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노래가 참 좋죠. 노래 제목은 제이슨 마라즈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라는 노래예요. 그 다음엔 하나 더 틀까요? 제이슨 마라즈의 센트룸은 아, 광고 깊은 곳에서부터 광고 필름 잡힌 영향을 설계합니다. Three Things라는 노래예요. 네, 그냥 요청이 너무 많기도 했고 그랬어요.
약간 이런 컨트리한 사운드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1등 공약 지키실 건가요? 네,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이슨 무라즈의 Three Things라는 노래예요. 세 가지 것,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세 가지를 설명해 줄게 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노래하는 그런 노래예요. 왜 공약을 인정 못해요? 아, Please come to 인도네시아?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수업 들어야 되면 수업 들으러 가세요. 제 라방 보지 마시고 수업 들으셔야죠. 노래가 참 좋죠. 뭐랄까 제이슨 무라즈 음악은 제 취향에 이 사람 노래가 전부 다 맞을 순 없어요. 그 수백 가지 곡들이 다 제 취향은 아니지만 다 들으면 너무 편해요. 제이슨 무라즈가 뭐 힙합도 하고 막 메탈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노래들도 일단 굉장히 듣기가 편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사운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노래를 정말 편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자, 약속해줘. 기회가 있다면 꼭 인도네시아 오세요. 꼭이요. 네. 뭐 언젠가 제가 좀 세계 투어가 가능한 그런 감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불러주는 곳 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영덕으로 갑니다. 영덕에 가죠. 어? 왜 갑자기 유튜브가 검정색이 됐지? 무슨 일이고? 피부요? 아니요, 요즘 화장 많이 해가지고 좁쌀여드름 조금씩 나기 시작했거든요. 피부과 가야 된다고. 화장 안 하고 방송에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노래는 내일 제가 페스티벌 참가해야 돼가지고 오늘 노래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힘내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노래요? 제가 힘이 필요할 때는 힘 필요할 때 나는 뭐 듣지? 힘이 필요할 때는
뭘? 저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곡인데 이제 유열 선생님께서 혼자 부르신 버전이 있어요. 그래 우리 함께라고. 그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아마 유스케에서 하셨던 기억인데 무도 말고 맞죠? 이 노래 되게 많이 듣는 편이에요. 흰수염 고래 맞아요. 흰수염 고래는 그만두고 싶을 때 많이 들었어요. 힘내고 싶을 땐 이 노래 많이 들어요. 어떤 말고 너무 미안해 함께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웃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웠어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힘을 내볼게 함께 있다면 두렵지 않아 내가 웃으니까 내가 웃었나 봐 하지만 웃을 거야 날 보고 웃는 너 좋아 자꾸만 도망치고 싶은데 19살인데 노래 시작하기 늦은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래요, 뭐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라면 절대 늦었다는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시작이 늦은 거는 참 말이 이상해요. 말이 웃긴 것 같아요. 늦은 시작. 내일 모레 세상이 끝난다 해도 지금 음악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내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했지만 느리게 걷는 거야 천천히 도착해도 돼 술 한 잔 하자는 친구의 말도 사처럼 슬픔이 들릴 때 날 찾아와 아까 누가 힘내고 싶을 때 듣는 음악 알려달라 해주셔서 이 노래를 틀었어요. 유열 선생님께서 부르신 그래 우리 함께라는 노래입니다. 힘겨운 하루 버티며 살아낸 거야 쉬지마 지켜왔던 꿈들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웃는 날 꼭 올 거야 괜찮아 잘해온 거야 길 떠나 헤매는 오늘은 흔적이 될 거야 시원한 바람 불어오면 우리 좋은 얘기를 나누자 시간을 함께 걷자 그게 너여서 좋아 그래 우리 유열 선생님은 뭐랄까
연예인분들 중 노래를 못한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라인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애매해요. 근데 못하진 않는데 뭔가 본인이 부르실 때 뭔가 약간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작곡가가 부르는 노래 아 맞구나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뭔가 약간 그 서툰 매력이 있으시죠. 토이 노래들도 굉장히 서툰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MBTI? ENTP? 아닙니다. MBTI 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이제 조금은 무거운 얘기를 꺼내볼까 해요. 사실 어제 이제 제가 좀 많이 존경하는 형이랑 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만 하다가 그 형님께서 이제 자기 경험상 너가 한번 언급을 하고 등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좀 조언을 해주셨고 저 또한 그 조언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오늘 얘기를 살짝 꺼내볼까 해요. 일단 최대한 둥글게 둥글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최근에 이제 조금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마찰 이슈가 있었죠.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테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저 또한 그렇고 또 그 어떤 형님 또한 그렇고 그 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감정 소비를 했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나서서 중재를 시키거나 뭐 또 어떤 이제 많은 조언을 들었는데 뭐 한 그룹에 한 세력에 한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또 DM을 보내주시면서 묵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뭐 좀 순화해서 말하자면 묵인해서 그러는 건 좋지 않다 뭐 너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고나리를 조금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되게 진지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는 말도 몇 개 있구나. 뭐 물론 대부분 감정적으로 옛날부터 오던 그런 좀 감정적인 DM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옳은 말이 있고 나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왜 보냐고요? 저 당사자예요. 보기 싫어도 들려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정리를 하고 어제 마지막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과 존경하는 분과 대화까지 나눠보니까 우리 너무 크게 올바를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이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들을 좀 조화롭게 만들어서 이어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많은 밤을 지새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어제 들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저도 아는 이제 여러분들 중 극소수의 분들이 이제 뭔가 꺼내고 싶은 이야기지만 저를 위해 참고 있다 하는 것들 그것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일찍 아주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뭔가
불을 낼 필요가 없고 불난 집에 또 부채질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플루언서로서 뭔가 비난을 받는 거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그냥 아예 한 공간뿐만 아니라 모두를 모든 분들이 좀 큰 옳은 깨달음을 깨우치고 갈 수 있도록 옛날에 했어야 됐나 이런 후회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음악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늦은 거고 늦었다 생각이 안 들면 늦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말씀드립니다. 아, 정리를 하면 되게 두서없이 얘기했죠. 사실 저도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 대중분들께 또 팬분들께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떨렸습니다. 항상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어리고 좀 철없고 그런 이미지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 보여야겠다고 살아왔는데 또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 생활해왔는데 언제까지나 그럴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 음악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초반이지만 한 번쯤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도 큰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둥글게 둥글게 얘기했어요. 사건의 전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도록 네, 그렇죠.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음악을 들읍시다. 그냥 아티스트가 하는 음악을 들어주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건 한 그룹한테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의 음악을 응원해주고 저는 뭐 절대 기고만장한 적이 없어요. 음악은 점수로 매길 수 없어요. 순위로 나열할 수 없고요. 그 순위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음악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기고만장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들이 보내주신 DM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티가 나면 피해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한테 이제 뭐 비난이면 비난, 뭐 칭찬이면 칭찬, 위로면 위로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제가 하고자 했던 말에 이제 그 얘기의 끝을 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가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여러분. 먹고 살다 보면은 다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고 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오케이, 그럼 노래 듣자. 무슨 노래 듣지? 이게 막 약간 영상이나 글로 정리해서 올리려다 보니까 너무 제가 방어적으로 나가진 않을까 혹은 너무 한쪽 편을 들려고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즉흥으로 얘기하기 위해 라방을 킨 거였거든요. 근데 킨 김에 뭐 우리 조금 놉시다. 저녁 뭐 먹었냐고요? 아까 전에 아까 말했는데 까먹었다. 그 아 뭐 먹었지? 아 아까 뭐 먹고 한 아 순대국밥 맞아. 국밥 먹었어요. 국밥. 그래요. 신호등 한번 들을까요? 저는 이 노래를 1년 넘게 들어서 질리지만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분 꽤 많이 했네 내가. 이스케 버전으로 들어봐야지.
이 노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손이 남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질문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회사로 편지 보냈어요. 받으셨나요? 어? 아니요, 편지는 따로 온 게 없고 최근에 회사를 간 적이 없어가지고 어제 전달받은 어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최근에 받은 것 중에 편지가 없을 텐데 회사로 보내셨다면 저한테 전달이 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승윤님 게시물에 꽤 진지한 사진 올라왔던데 도대체 어쩌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니 갑자기 승윤이 형이 스파이더맨이 돼가지고 막 벽을 타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타봤어요. 아 진짜 어이없고 웃긴 상황. 무진님 신호등 멜론 1간 1위 성공. 2년 안에 1간 1위 할 노래 내주기 공약 이행해 주시나요? 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무진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인생 3회차 같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그 방송하기 전에는 애어른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싫어가지고 막 최대한 애같이 말하려고 되게 철없으려고 막 노력했던 기억도 있네요. 근데 저는 뭔가 깨달음을 많이 얻은 통달한 자가 아니라 그냥 궁상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응축된 생각들이 많은 거거든요. 절대 제가 막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오랫동안 궁상을 떨었기 때문에 응축된 생각들을 말할 때 좀 뭔가 생각이 깊어 보이는 것 뿐이지 절대 막 깊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최대한 가볍게 가볍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자, 어리들어리들어. 감정적인 DM에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밀려서 부풀려지는 말도 많고 거짓되는 말도 많은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흘려듣고 흘려들으면서도 흘려지는 동안 나한테 도움이 될 법한 말들은 걸러서 좀 가지고 있어야죠. 타자 빠르시네요. 몇 하세요? 저 독수리 타잔데. 아무도 없는 무진님 요즘은 고민 같은 거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승승장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잘 나가더라. 근데 잘 나가다가 모르겠어요. 일단 가수로서 잘 나간다고 해도 되는 건가? 만약에 신호등 다음에 제가 뭐 정규를 하나 막 10곡 정도 냈는데 그 10곡 다 세상에 아는 사람 없고 막 아무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떡해요? 승승장구를 하면 오래 잘 간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민 같은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좋은 음악 해야지 항상 이런 생각이지. MBTI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정말 빠지지 않네. 여러분 저는 MBTI를 믿지 않습니다. 무진님은 입시곡으로 어떤 곡 부르셨나요? 제가 입시곡 제가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인 재진이라는 가수분의 Ain't About Love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지금 될라나? 안 부른 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사바야
You're my hideaway, the smile on your face, but I see it in your eyes. I get this feeling that inside the open days you couldn't spawn, no matter how hard you try.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입시할 때는 내가 이 노래만큼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부른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아 역시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브 요청이 많이 왔네요. 한번 받아볼까? 받으면 회사에서 뭐라 할라나? 초원에서 뛰어노는 한 마리 얼룩말이 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 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왔네요. 그럼 요청을 받아서 끝말잇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몰라, 나 오늘 라방은 던질 거 다 던져야지. 영어 가사로 된 노래를 부르실 때는 그냥 가사를 다 외워버리시는 건가요? 네. 가사는 외워서 불러야죠. 가사 보고 부르면 안 되니까. 자, 그럼 한 분 골라서 제가 끝말잇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분 아는데. 아니, 나 조금 위험한 행위인 것 같아요. 예, 뜻은 알죠. 뜻을 알고 불러야죠. 노래를 부르는데. 뜻 다 이제 해석해보고 합니다. 똥발밭네 불러주세요. 똥발밭네 키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니까. 제가 제 피드 보면은 이제 뭐 앞머리 이렇게 쭉 내리고 시키는 건 다 하려 하는 편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시키는 거 다 하니까 진짜 하면 좋겠는 것만 시켜주세요. 왜 인디 음악이 된 거야 이게? 인디 음악? 인디펜던트 음악? 뭐 혼자 해서 인디라고 하신 거야? 똥발발 신문사에서 근데 코드가 이게 맞나? 나 라방 얼마나 했더라? 손 하트 해주세요. 승은이 형 곡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곡 있나요? 저는 영웅수집과. 영웅수집과. 그러니까 원래 인디펜던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작업실에서 계속 뭔가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와 영웅수집가는 그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재야의 고수들이 워낙 시도를 많이 하니까 겹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영웅수집가는 되게 독립적이었어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국내 인디뮤지션이 이런 노래를 했다고 싶은 게 있어요. 싶었어요. 그래서 영웅수집가 가장 좋아했는데
마침 또 이제 싱어게인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노래 계속 좋아했는데 유명 가수 전 티저 찍는 날 형이 그거 불러줘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동요 아무거나 불러줘요? 동요 뭐가 있을까? 붙었다 했겠지. 그 후로 그 사슴에 사랑했네. 길이 길이 기억되리. 시키는 거 다 하니까 진짜 했으면 좋겠는 것만 시켜주세요. 라틴 음악도 좋아하시는 라틴 음악. 원래는 라틴 크게 막 관심 있지 않았는데 그냥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였는데 학교 다니니까 라틴 음악을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싫어졌어요. 호떡집에 불이 날 거예요. 알죠. 똥 밟았네 춤도 춰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 제 캐롤이요? 제가 만든 저 캐롤? 캐롤 정서 잘 모르긴 하는데 글쎄요.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딴섬 로맨틱 진짜 최고지. 기꺼이 함께 가주지 이대로 길 잃어도 난 좋아. 윙크 해주세요. 여긴 비가 결국 안 오네요. 오늘 비가 오는 걸 기다렸는데. 춤 잘 추시나요? 춤 별로 못 춥니다. 애초에 뭔가 시도해본 적이 없어요. 한글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보자. 아니다 근데 아니다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금 방지해야겠다. 모자 캉골 모자입니다. 이거 저도 선물 받은 거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노래라는 걸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래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냐고. 깜짝이야. 신호등 하이라이트만요? 신호등 하이라이트. 이것도 조금 기분 좋은데 사람들이 신호등 후렴이라 안 하고 신호등 하이라이트라고 다들 불러주세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휘어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니 친구가 있었으니 맞아요. 그때는 온 세상을 함께 거닐자 세계제패하자 하던 친구가 있었죠. 이미 슬픈 사랑 요청이 되게 많네요. 이미 슬픈 사랑? 그 유명 가수전에서 했던 거 그거 막 이걸 왜 좋아 듣고 싶어? 와 94만 회. 여기까지. 오.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 너. 그렇게 힘든데 내게 말 못하고 울던 게 생각나. 끝. 저 여러분 라방 한 거 시간 뜨세요. 나 안 들려나? 손 몇 센치예요? 글쎄요. 몇 센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해철 재즈 카페 불러주세요. 어, 신해철 재즈 카페 그 저 싱어게인 할 때 2라운드 때 승현이 형이랑 후보에 있었었어요. 이 노래 할까에 있었는데 몰라요. 그때 제작진 추천으로 뭐 당일에 골라서 당일에 연습하고 당일에 영상 보내고 했었는데 그대로 이제 빠꾸 당했죠. 그리고 나중에 소정이 누나가 하시더라고. 그때 2라운드 때 우리가 안 하길 잘했어. 누나는 진짜 포단 장르가 뭐야. 신호등도 이번에 커버하셨는데 되게 듣기 좋아요. 한 번씩 들어보세요. MSG1의 바라만 본다? 이거 노래 좋던데. 약간 00년도 00년대 바이브. 행복해져라. 나도 이런 노래 만들고 싶다. 진짜 좋다. 내가 너라면 다 알아볼 텐데 널 위한 사람 찾아낼 텐데 지난 오랜 시간 너의 그 곁을 지켜온다라는 걸. 내가 너였다면 참 행복할 텐데 한 사람을 다 가졌으니까 바보도 눈치챌 그 사랑을 너만 왜 모르니.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이름만 부른다 밤밤에 널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을 맴도는데 그리고 그리워하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리서만 바라보다 또 소리쳐 네가 보고 싶다. 어? 아 1절 끝나고 브릿지 없구나. 시키는 건 다 하려하는 편입니다. 도저히 못하겠는 거 그냥 안 읽어버리긴 하는데 아무튼 뭐
몇시고 8시 18분이면 거의 한 40, 50분 한 것 같죠? 예. 아니요, 백신 아직 못 맞았습니다. 내일 영덕하실 노래함. 아니 이거는 그냥 흥얼거릴 거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 괜찮아요. 편안한 라방 좋았어요. 저도 편안하게 제가 꺼내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소통을 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 그저 멀리서만. 저 바다에 누워요? 저 바다에 누워. 저 바다에 누워. 원곡은 참 명곡이죠. 깊은 밤을 날아서 알죠. 이문세 선배님 노래. 이용훈 작곡가님 노래는 거의 다 좋아합니다. 저 바다에 누워는 별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서 제 버전은 오히려 높은 음자리에 저 바다에, 바다에 누워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딱 좋은 추억이 있는 노래가 아니라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 밤이 지나면요? 알았어요, 알았어. 못 본 척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해볼게요. 근데 제가 그냥 흥얼거리는 건 뭐 둘이 앉아서 앉아서 그대 모습을 바라보는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네.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야만 하나. 요즘에는 드라마 안 보고 있어요. 제가 드라마 한 번 빠지면은 1회부터 막회까지 다 보고 계속 못 잊어가지고 다시 또 보고 다시 보기 계속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제가 피해요 드라마를. 제가 좋아하는 밴드 밴드? 2인조 밴드? 페퍼톤스의 긴 여행의 끝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재미나게 본 드라마는요? 크크섬의 비밀이요. 옛날 시트콤.
근데 약간 이분들 음악 들으면 되게 감성적인데 이과 같아요. 뭔가 문과 감성이 아니야. 이과인데 되게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 노래는. 제가 그래요, 그냥. 내일 시합하는데 응원해주세요. 무슨 시합을 하시려나? 시합하는데 시합하시는구나. 절대 끝날 때까지 본인이 끝내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파이팅. 인터로드 장이냐? 가다 우연히 마주치면 아는 척 해도 되나요? 아는 척 하면 불편하신가요? 아. 근데 제가 막 꽁꽁 싸매고 다녀서 알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그 제가 주변에 제 친한 친구들 아는 건데 수능 100일 깨진 고3의 야. 아, 여러분 수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 고3 때도 수능에 목숨 걸던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목숨 걸었던 애들은 다 잘 되긴 했는데 목숨까지 걸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하시길 바래요. 파이팅.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 맞아, 이거 브릿지만 듣고 말할게요. 아 테니스 시합 하시는구나. 끝까지 하세요. 포기 안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약간 이거는 좀 그냥 어디 말하기 낯간지러워서 안 꺼내는 얘긴데 끝이 났을 때 본인이 졌어도 본인이 끝낸 게 아니라면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이번 올림픽 보면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도 느꼈고. 아니 그 제 아 맞아 아는 척 해도 되냐. 근데 길 가다 저 보시면 아는 척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약간 그러니까 제 사는 동네에서 이제 자 싱어게인 끝나고 학교 휴학하고 이제 본가로 들어와서 제 사는 동네 근처에 작업실을 잡았는데 뭔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멀리서 이렇게 사진 몰래 찍고 이런 게 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방에 가만히 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뭐 유튜브에 가끔 뜨는 사람 정도지 막 엄청나 막 으아!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제가 뭐 커피 마시고 싶으면 카페 가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제가 뭐 밥 먹고 싶으면 편의점 가가지고 뭐 사오고 아무렇지 않게 다녀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뭔가 그냥 인사하셔도 됩니다. 막 너무 오래 잡아두지 말아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거기 어디냐
마치 집에서 작업실 가는 길에 어떤 분이 알아보셔서 버스에서 완전히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알아보셔가지고 그분 내리시는 곳에 내려가지고 사진 찍어드리고 다음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런 일만 아니면은 아는 척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방송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노래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연예인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연예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유명하고 항상 뭐 매체에 나오고 이런 분들이 연예인이시고 아스파라거스하고 샐러리 저도 좋아해요. 아무튼 무슨 말 하려 했지? 아까 생각난 거 있었는데 아 맞아 저거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숨어있고 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당당해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 근처 이 근방에서 제가 보이는 게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중입니다. 그냥 이무진 제가 보이면 이무진이네 하고 뭐 만약에 어떤 두 분이서 걸어가다 저를 보시면 저 사람 이무진 아니야? 하면 원래 이 근처 작업실일걸?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저의 그런 거를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연예인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건 노래 짱구. 진짜 좀 많이 들어주세요. Flow Music이라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신호등을 국악 버전으로 편곡해서 미디로 찍으신 것 같은데 진짜 이 사운드 조화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사운드 조화 이제 그만 끝내고 저도 이제 다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언제까지 하냐고 이제 끝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좋은 밤 되시고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한 마무리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싫어요? 그래요. 본인 자유죠. 감사합니다. 안녕.